오늘 이 시간은 개교 동기 보시겠습니다. 개교표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거기서 대강 말씀들이 많이 되셨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개교 표이신 바 전례로 천지 개벽이려면 전무후무한 새 세상이 된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이 천지가 없어지고 새 천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천계는 곧 정신문명, 도덕문명이 크게 융창하여 사람의 마음이 개조됨을 이름이요 지벽은 곧 과학문명, 물질 문명의 발달로 육신의 생활이 개선됨을 이릅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새 세상이 된다는 그런 전례로 그런 말이 있다 그러시고 개벽이라는 것이 천계 지벽이다. 그 천계는 사람의 마음이 개조되는 것. 지벽은 육신의 생활이 개선되는 것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로 보아서도 과학문명이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도 발전이 되어 있고 정신문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정신문명은 이제 종교로서 새로운 새 종교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새 종교 출현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이때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천지 개벽의 일대 변혁기가 다다랐음을 간파하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법을 내세우셨다. 예, 그러면은 이 일대 변혁기를 말씀하신 것은 대종사님은 안목으로서 그렇게 보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천과 후천을 대종사께서는 분명히 가리를 내셨거든요. 예, 가리를 내시고 이제 후천으로서 천계 지벽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정신문명과 도덕문명 또 이제 물질문명과 과학문명 이 두 가지씩 해서 이렇게 밝혀 주셨거든요. 근데 첫째는 과거에 하늘만 높인 사상을 땅까지 높이게 해 주시고 이제 숭배하게 해 주셨다 그러시죠. 이 말씀은 천지 개벽 이래에 대종사님의 특별한 말씀이세요. 언제 땅을 숭배한다. 그런 말씀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하늘만 숭배했지.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종교가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오.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또 이제 상제라고 하고 하늘을 일컬어서 상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하늘만 위하던 사상인데 숭배하던 사상인데 대종사님께서는 땅까지 숭배하도록 하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아버지만 숭배하던 사상을 어머니도 숭배하게 하죠. 같이. 이게 평등 사상이거든요. 또 이제 선비만 중해 여기던 그런 사상을 조선시대에는 특별히 벼슬을 하는 데 있어서 선비들을 추려내가지고 거기서 선출을 해서 다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런 것이 선비들을 숭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공상은 하천하게 여겼거든요. 농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선비만 위하던 사상을 주체적으로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다 농공상도 다 숭배하도록 하고
또 입법자만 숭배하던 그런 정신을 치법자까지도 숭배하게 하고, 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차등 없이 신봉하게 하셨으며, 의뢰 생활을 자력 생활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불합리한 차별제도, 여러 가지 과거 차별했던 것을 치우차별로 돌리셨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현상이거든요. 치우차별. 모든 차별을 다 평등하게 하되, 차별을 둔 것은, 예, 지자를 본의로 해가지고, 치우차별을 두셨다. 예, 그래서 이 치우차별도 치자란 것은 선비도 될수 있고, 농업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거든. 연구를 해가지고, 농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농사에 대한 일, 또는 이제 공업, 공장에서 뭐 만드는 일, 이런 것도 최우선자, 지혜 있는 자를 최우선자로 오고, 우자를 배우도록 이렇게 한 점이 특이한 점이시거든요. 다 마찬가지로 사농공산 간에 지자로서 차별을 두자. 뭐한 가지만 해가지고 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해서 지자를 본의로 하자. 특징이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또 이제 자녀들도 자기 자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까지도 고르게 가르치는 정신. 이것이 이제 장학사업이거든요. 예, 교육사업. 자기만 잘 살려는 정신을 공도주의 정신으로 바꿨다. 이런 점이 이제 생활상의 중요한 점이고, 둘째는 과거의 평벽된 개체 신앙을 원만한 전체 신앙으로, 이것도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개체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산신이나 또는 큰 바위 밑에 가서 자손을 잘 되게 한다거나,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빈다거나, 이런 강이나 바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다 신앙을 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전체 신앙이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서불공의 신앙이 그 정신이거든요. 전체로 다 타력변중의 신앙을 갖다가 자타력 병진신앙으로, 주로 자력적인 종교를 보면은 이제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타력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타력 병진, 자력도 스스로 노력하고, 부족하면 타력도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타력 병진으로, 일방적 수행을 사막 병진의 원만한 수행으로, 사막 수행도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는 과거 불교에 개정해 사막을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수양 연구 취사로 이렇게 확대시켰거든요. 그 안에는 사막의 수련법에는 모든 종교의 그 수련법도 다 통합된 그런 수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건 특별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신앙과 수행을 함께 밝히셨고, 영육을 상전하게 하셨다. 계급 표의의 영육상전법이 그 말씀이시거든요. 공부와 생활을 아울러 닿게 하시고, 과거에 어떤 종교를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서만 신앙을 해야, 수행을 해야 그런 줄 아는데, 예, 신앙과 수행, 이것을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고요. 예, 그래서 동과 정을 같이 함께 공부를 여의지 않는 길을 밝히셨으니 이것이 바로 병든 세상을 구출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는 대도요, 천지개벽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제 대종사님의 교법이 광대무량한 세상을 만들도록, 평화 안락한 세상을 만들도록 한 것이 아주 특징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천지개벽의 일대 변혁기다. 그것은 이제 변의품 6장에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듯이 천지에 진강급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이 어느 기에 당합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진급기에 있다 그러셨죠. 진강급의 기한은 얼마나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급으로 천지의 한 진강급을 잡으셨다. 그런데 겁은 의미로 장시, 긴장자, 떼시자, 큰대자, 떼시자의 뜻이다. 그게 오랜 세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겁은 인수 10세로부터 매 100년에 한 살씩 올라가. 100년에 한 살씩. 10살로부터 100년에 한 살씩 해서 8만 4천세까지 올라갔다가 8만 4천세에서 다시 100년에 한 살씩 감해가지고 10세까지, 10세 정면까지 내려오면 그것을 일겁이라 하고, 근데 일소겁은 2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20번 한 것이 일소겁이고, 이게 일겁을 그 무한한 수인데, 20겁은 일소겁이고, 일중겁은 40번. 40겁을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일대겁은 80증감이라고 그러셨어요. 80번을 겁 하나에 일소겁이 8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일대겁이다. 그래서 성, 주, 교, 공에 각 20증감씩 그렇게 해가지고 80증감이 1대급이다. 수로 찰 수는 없는 한없는 수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없는 수를 대산종법사님께서는 대종사님께서는 천지개벽을 하신 어른이시다 그러셨어요. 천지개벽. 그러면 천지개벽의 시기가 언제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24년 갑자정월 초하루부터 후천개벽이 시작된다. 원기 9년인가요? 그때가요? 이 천지 생긴 후 처음으로 천불만성이 받드는 크고 크신 어른이시다. 우리 회상은 천년의 만보살이라고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태종사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천불이 나오게 하고 만보살이 나오게 하네. 숫자로 그런 것이지, 숫자로 그런 것이지, 천불 만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을 대종사님께서 만드신 법이거든요. 종교 혁명이요, 여자 혁명이요, 세계 혁명이시다 그러셨어요. 나 개인의 혁명뿐 아니라 가정의 혁명이고 국가의 혁명이고 세계의 혁명, 또한 모든 종교의 혁명이다. 앞으로는 모든 종교가 과거의 종교는 가버린 것이고 앞으로는 새 종교라야 후천 시대에 맞는 종교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천년의 만보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자신의 말씀이시거든요.
대종사님 당시에 그러셨다고 그러셔요.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과거에 지은 죄업은 내가 책임하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책임해야 된다. 그런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셔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대속하셨잖아요. 예. 대종사님은 너들 참회하거라. 그러면은 내가 과거는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짓는 것은 너들 각자가 책임져라.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짓는 것은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잘 지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게참 우리가 살아갈 때 인연작복을 잘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제일 첫째가 부처님과 인연 짓는 것이 제일 최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최상의 복을 짓는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참 무서운 혁명을 하셨어요. 조용한 혁명이면서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고, 전 인류를 낙원 세계로 이끄는 혁명이시거든요. 이런 혁명은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혁명이고, 예. 앞으로도 없을 혁명이다. 전무후무한 대개벽을 이루셨거든요. 예. 3000년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실지 혁명을 시작하셨다. 그게 갑자정을 초하루 신개벽되는 그날부터, 물론 그 전에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3000년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세세생생 살으시면서 일체 중생을 재생의세 하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 놓으셨다 하는 것은 참 일체 생명, 저 식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크신 혁명을 하신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 회상을 열으신 일대의의가 어디에 있냐 그러셨거든요. 예.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각을 하시고 새 회상을 열으셨는데, 그큰 의의가 어디에 있냐? 예, 그것은 재생의세에 있다 그러셨어요. 재생의세. 구할제 자, 날생 자, 재생. 의세. 의원의 세상세. 이게 재생의세는 둘로 나누면 재생의세인데, 모든 생명을 제도 구원해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는 재생의세가 일대의이다. 이게 재생은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에 재생하는 방법,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 삼학공부다 그러셨거든요. 삼학공부. 이것은 의술과 같다. 의술이 있어야 치료를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것은 사은사여지요. 이것은 약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술과 약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재생의세를 해야 된다. 이제 분명히 재생의세를 이렇게 밝혀주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재생의사 하는 길이다. 그러면 어떤 공부냐? 도인 되는 공부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삼학 공부, 예,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열심히 하는 공부고, 또 사은에 보은하는 거예요. 예, 사은사요 실천해가지고 약제를 많이 준비한다.
대종사님께서 재생의세의 순서는 최초보보에 밝혀주셨는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바로 이제 재생의세 하는 법이다. 자기 먼저 몸을 닦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재가를 잘할 수가 있고, 부부간에도 각자가 수신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재가를 잘할 수가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아빠한테만 의지했지만은, 이제 남녀 부부간에 똑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치국.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치국을 잘함으로써 평천하를 또한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본은 수신에 있는 것이다. 자기 몸을 잘 닦는 데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 공부로 말하면 삼학 공부, 삼학팔조, 사은사요 공부가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제 선우천유 교역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선우천후 측량 기점을 1924년 갑자정을 초하루로 정하셨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될 말씀이에요. 예? 우리 후천개벽에 예. 언제 시작을 했냐,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예. 거침없이 1924년 갑자정을 초하루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회상의 첫 발을 내딛는 첫 걸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몇 년이 됐어요? 104년. 예. 근데 이제 크게 길게, 겁으로 길게 쳐서 보면 100년이 한 살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실력을 많이 길러야 되거든요. 예.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과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부처님은 대평등의 자비주의다 그러셨어요. 노자님은 대해탈의 자연주의, 무의주의. 예. 예수님은 대희생의 박애주의. 유화주의, 부드럽고 화한 주의다. 공자님은 대실천의 중도주의, 인의주의, 인과 의를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지러라, 사람은 어지러야 된다. 또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다 성현들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원만의 일원주의, 예. 대세계주의다. 원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자북찬 것이거든요. 원만. 예.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은, 이제 성현들의 그 기본적인 근본 정신으로서 전 인류를 참 인도하셨다 하는 뜻이 이제 분명히 자각이 되시거든요. 이론상 책낸분 있죠? 이론상 서문 책 내신 분. 서광원 교무님. 서광원 교무님이 이론상 서문 책을 내셨거든요. 있죠? 책. 보셨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설명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책을 보시도록 하고,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단에 이제 어른분이 무슨 가정에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몇 분이 거기 가가지고,
독경을 해드렸어요. 과거에는 이제 반야심경도 오고 저 삼기유 사홍소원 다 했잖아요. 과거에는 삼기유 사홍 지금도 이제 사홍소원 그 석전성탄절에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다 했어요. 대종사님 제세 시에도 했고 정산종사 계실 때에도 했고 대산종사님 초기에 이제 우리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론상 서문을 거기서 이제 반야심경을 외우고 와가지고 한 분이 그 우리도 이렇게 반야심경 같이 경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실해서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러시고는 좀 기다려라. 그러시고 그 몽단연필로 이론상 서원문을 써가지고 나오셨대요. 그것이 이제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라 해가지고 친재거든. 친이 당신이 고치고 고쳐서 이제 해놓으신 이론상 서원문, 신불 이론상 서원문 처음에는 신불 이론상 서원문이다.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라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일체가 다 마음을 짓는 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마음 안에 불성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라 그것을 깨치면 불이요. 깨치지 못하면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심을 아마 그렇게 두신 것 같아요.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복사를 했거든요. 이론은 언어도단어 입정초요 유무초월의 생산문인바 천지 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맞아요? 본원.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불성으로 성품으로 바꿨지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료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 성조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차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신불 이론상이라는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차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그랬거든요. 예.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과 은혜는 얻을지언정. 좀 다르죠? 강급과 해독은 얻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여 이론으로 합하도록까지 소원함. 조금 다르죠? 저는 이 대종사님의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을 이렇게 봉독할 때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론상 서원문 하고 하면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제 자신의 혼자 느낌이에요.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하고 그냥 이론상 서원문 할 때에 조금 어떤 그 의미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산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편수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편수 작업을 하시다가 당신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 이제 그러면서
그 편수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공의에 의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죠. 그런 게 편수위원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교섭 편수 작업에.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심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알으시고, 앞으로 이 교섭 편수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하는 느낌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 세월이 가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대종사님은 원래 정전이라고 하셨거든요. 책 앞에 표지를. 그런데 김태읍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정전이라고 붙이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태읍 스님 요청으로 불교 정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의 당시를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법이 형성된 것이 불교 정전이거든요. 예.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제 새 시대가 새롭게 바뀌거든요. 예. 원불교도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아마 이 정전이나 대종경이나 정산종사 법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시대에 혹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는 편수위원들이 아마 조직이 돼가지고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종사님의 원본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원상 서원문 그러면 이제 그 의의가 어디에 있냐? 대산종사께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거든요. 일원상 서원문은 신불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으로서 법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허공법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신불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이다 그러셨어요. 신불전.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불, 다른 부처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부처한테 불과를 얻으려는 그런 지극하고 간절한 서약이다 그 말씀이죠. 서약. 그래서 삼세 모든 수행인의 성불 제중하기 위한 발언 서약서이다. 앞으로 모든 이제 부처들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 서약이 있었어야 된다. 세상 만물이 각각 주인이 있으나 허공은 주인이 없으므로 그 주인이 되기 위하여 서원을 올리는데 그러기로 하면 진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바 진리의 주인이 되기로 위해서 신불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일원상으로 견성성부로 화두를 삼고 늘 해두를 단련하여 대지혜력으로서 청정법심부를 찾아 알 것이다. 이게 이제 견성을 하는 글이거든요. 예. 이 말씀은 견성성부로 화두를 삼는다. 일원상을. 네. 부모님처럼 모셔야 되겠죠. 네. 불이엄만법 이르자 시신마. 만법으로 더불어서 딱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듯이 일원상을 화두로 두고 일원상 서원문 부지런히 외워가지고 네. 이
견성, 자기의 성품을 보도록 한다. 불성자리를 알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예. 두 번째는 이론으로 일상 수행의 표본을 삼고 늘 수행에 적공, 닮아가는 공부를 하여 대정진력으로 원만 보신부를 이룰 것이다. 삼학활초 사욕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돼. 예. 수행으로.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버려야 된다. 삼학활초 사은사욕. 예. 부지런히 10번, 1000번, 10000번. 예. 염불도 오늘 30분간 했은 게 끝났지. 내일은 쉬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예,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정진력으로 원만 보신부를 이룰 것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양성 공부거든요. 예. 그리고 이론적 사은에서 제복이 나오는 것을 알아. 실질적으로 신봉하고 늘 산 불공을 직접 올리는 대실천력으로서 백억 화신불을 낳을 것이다. 이때는 이제 화신불이 돼갖고 여러 사람들에게 예, 공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자기한테 공을 잘 드려야 돼요. 자기한테 늘 조심하고 성경신으로 늘 한결같이 정성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고 늘 한결같이 공경해서 예, 참 그것도 진짜 공경하는 그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고 늘 한결같이 믿고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서 부지런히 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 백억 화신부를 낳는 것이거든요. 자신부터 그렇게 하고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참 부처님처럼 기르고 또 이제 예, 사회적으로도 이웃 간에 예, 동지 간에 이렇게 이제 말로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 뭐 도움이 있으면 그냥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세계공사에도 이제 세계공사 안 할 수가 없은 게 예, 이제 원불교 사업에 이제 또 세계공사로 예, 다 유지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으셔 생활하면서 하기가 예, 뭐 하도 구분이 많아가지고 뭐 기도금 또 뭐 유지금 또 뭐 이 양 열 가지로는 셀 거예요 아마. 예? 그래도 잘 살려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려면 돈복을 주시고 그런 말이 있더만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저 선배 교무님 중에 그 말을 참 잘하는데 그렇듯이 약간 대종사님께서 한없는 복과 지혜를 내려주실 테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약간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솔성이라 우리의 마음을 잘 쓰는 거느리는 그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일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견성, 양성, 솔성이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 이제 합일된다. 그 합일은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일원의 위력을 얻고 사사사자예요. 개인적인 사. 또 뒤에 사는 간사할 사 그러거든요. 그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간사한 마음, 사사로운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위력을 얻게 되고 또 마음에 망념이 심면 이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108벌레거든요. 온갖 탐진치 삼독 오욕으로 이렇게 망년된 생각, 망년될 망, 망령된 생각이 심면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한다. 네, 이런, 이렇게 이제 표본을 삼고 나아가면, 결국은 이론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론과 더불어서 합치가 되는 그런 경지가 온다. 이제 결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서원은 자신과 이론불 간의 불과를 서약한 것이니, 그 누구하고도 서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자기 자신과, 이론 부처님, 이론불의 불과를 서약한 것이니,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대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 같은 무궁한 도덕을 갈마서 한량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삼세 재불재성이 다 최초 서원 일념으로 부처를 이룬 것이며 이 서원문이 불조, 부처님 조상이지 말하자면 부처님의 조상이 되려는 서약서인 것이다. 참 얼마나 이렇게 중대한 큰 원을 발해 가지고 부처를 이룬다는 큰 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론상 서원문만 가지면 불타서 없어지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론상 서원문 하나만 가지면 새 회상을 다시 펼 수가 있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최고 경문이고 최대 경문이고 최전호 경문이고 참 이렇게 좋은 경문을 우리가 갖고 매일 주문같이 이론상 서원문들 외우고 한가할 때에는 이론상 서원문 외우고 그럼 여기서 큰 위력이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반야심경을 많이 독경을 하고 외웠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론상 서원문이 큰 위력을 나타내는 경문이라 많이 읽고 외우라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론상 서원문 의의와 수행과 합일되는 이치를 이렇게 밝혀주시고 결어까지 끝내주셨어요. 참고사항에서 참여할 참, 상고할 고 그러죠. 우리가 참고라면 다 느낌을 아시죠? 살펴서 도움이 되는 재료로 삼는다는 것이 이제 참고거든요.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자리. 유상은 불변하는 자리로 보면 돼요. 항상 있다고 말해요. 유상. 항상 있는 자리. 그게 불변하는 자리거든. 변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리니까 상주불멸 여여자연 항상 주에 있다고 말이죠. 천지 만물이 항상 있어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여자연이라는 말이거든. 항상 그대로다. 항상 있다고 말이죠. 항상 있는 자리. 있는 걸로 보면 그래서 이제 무량세계가 전개되어 있다. 지금 이 세계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항상 여여허니 내려왔기 때문에 있거든요. 이 모든 존재가 있잖아요. 현실로 보면. 그것이 유상이, 현실로. 또 이제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없는 자리, 없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것을 보면 무상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주 성주계공 이제 분별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변하는 자리에서, 예. 크게 보면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이렇게 변한다. 예. 성주계공으로. 말하자면, 더 줄여서 말하면, 추나추동. 1년이 변화되잖아요. 사시가 변하는 거. 예.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변하는 자리에서 불변의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상이에요. 떳떳함이 없는 자리인데, 그것으로 보면 우주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오늘도 아마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이제 태어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예, 변해요. 예, 생로병사로. 또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되거든요. 예. 심신작용.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받는다 그러셨죠? 마음으로 사렴망상으로 오욕벌레로 지어놓으면 강급이 되는 것이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증급이 되는 것이고 예. 진강급의 변화가 된다. 육도로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정산종사께서는 전라도로 올라오시면서 대원사 머무시는 동안에 육도 윤회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깼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육도 윤회도 알아야 되고 뭐 알 것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되겠죠. 예. 공부를 안 하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육도로 변화가 되고 진급 강급으로 변화되고 은생어의 해생어원으로.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해에서 나온다. 해로움에서 나온다. 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력을 들인 것이 나한테 와지거든요. 저 사람 자체는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속에서 나한테 베풀어지는 것이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는 나한테 해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쪽은 해로 때. 말하자면, 만 원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저쪽을 줄 때에는 손해보는 것이죠. 손해. 그러잖아요. 저쪽은 은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해생은, 해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게 너무 좋은 물건 받아서도 안 되고. 예, 해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해가 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서로 정의상 인정과 의리로서 서로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서로 베풀고 살고 예, 그래서 서로가 복짓고 서로가 은혜롭게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생은 은생의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 무량세계가 두 가지. 예, 하나는 변함없는 세계의 무량세계가 있고 변하는 무량세계가 있고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불변하고 무상으로 보면 변하는 세계. 그것이 이제 둘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예, 둘이 쌍으로 이루어져요. 또 이제 유념과 무념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산종사 법어 그 유념 무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오거든요. 예, 이제 의심이 되면은 정산종사 법어에 유념과 무념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유념과 무념을. 또 이제 유무념 공부다, 이것이 조금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확히 알으시려면은
유념, 무념에 대한 정산종 부사님의 그 법문 명확하거든요. 감사합니다.